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강연 전에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골라주시겠어요? 먼저 네네. 위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어떤 거를 골라주시려고 하시나요? 뭐 여기에 우리가 했던 얘기도 많나요? 광선검 얘기도 있고요. 레이저 무기 얘기도 있네요. 제가 가장 뭐 많이 간단한 질문부터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교수님도 오늘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레이저 포인트 많이 쓰는데 예전에 빨간색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오늘 보셨죠? 교수님 초록색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녹색으로 좀 변하는 것 같다. 왜 그런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딱 보시면 여러분 같은 세기의 출력에 파란색, 빨간색하고 초록색 빛이 이렇게 화면에 뜨면 우리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강연에 가다 보시면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로 강연을 하시는데 포인터가 어디 있지 찾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초록색을 많이 쓰는데 초록색이 왜 최근에 쓰냐면 초록색 레이저가 이 레이저 포인터가 되게 비쌌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3,400만 원, 500만 원. 근데 그거를 포인트로 쓰기 너무 아깝죠. 지금은 한 5만 원 수준부터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가장 이게 민감하게 이게 느끼기 때문에 색을 느끼기 때문에 초록색을 씁니다. 그 부연 설명하자면 초록색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의 제일 가운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진화의 산물이죠. 두 번째 포스트잇 교수님 골라주시죠. 교수님 고르시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수님 제가 적어 왔어요. 연구하시는 영역이 테라헤르츠 포토닉스던데 말이 어려워서요. 이건 어떤 연구예요? 예, 저희가 이제 초고속 레이저도 하지만 테라헤르츠 포토닉스를 하는데 테라헤르츠라는 것은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광 적외선이 있고 밀리미터 사이에 빈 고 영역을 우리가 테라헤르츠 영역이라고 하는데 한때 한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 TV에서 매스컴을 되게 많이 탄 일이 있어요. T-ray, 테라헤르츠 레이 해서 미국에서 지금도 공항 가면 보안 검색 때 이런 전신 스캔 이런 거를 도입한 데가 있는데 이게 X-ray보다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뭐 보안 아니면 전체 스캔, 뭐 탐지, 뭐 독약 검출 뭐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제 초고속 테라헤르츠 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헤르츠 포토닉스라는 거는 이제 광자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네. 광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전자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LED와 OLED는 어떻게 다른가요? 오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렇게 다른 건가요? LED는 반도체 무기, 반도체 재료로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OLED는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유기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플라스틱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돌하고 여러 가지 물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성 차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ED하고 OLED의 근본적으로 뭐 사용 용도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LED는 효율 면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 변환 효율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넣었을 때 빈에너지로 몇 퍼센트까지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75% 정도까지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열로 나오기 때문에 LED 빛을 놓으면 차갑습니다. 근데 OLED는 효율이 굉장히 낮지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우리 OLED TV도 있지만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기회가 제가 생각한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이 상황이라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3차원으로 똑같은 환경을 버추얼 리얼리티로 냄새도 나고 바람도 불고 시각도 되고 청각도 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구현할 때까지 기술이 발전할 걸로 상상이 되고 그 중에 첫 단추로 여러분들 이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딱 만들어가지고 쫙 펴면 예, 될 수 있게 우리가 중국 산업 디스플레이를 이길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런 걸 만들면 브렉스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우리나라가 OLED가 선진국이고 또 앞으로 발전을 해서 그런 분야에서도 예,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포스트잇 제가 다 떼드렸고요. 여기 남겨진 세 개는 레이저 광선검 얘기입니다. 다 한 얘기여서 빼뒀습니다.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교수님 하나 골라주시죠. 네, 하늘로 레이저를 쏘면 어디까지 가나요? 진공에서는 어떤가요? 이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진으로 나가니까 과연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한번 써볼까요? 어디까지 가죠? 벽인데까지 가죠? 네. 이게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답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어디 캠프를 갔는데 밤에 거기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게 북두칠성입니다 그러면서 레이저를 가지고 쫙 비춰줘요. 그러니까 북두칠성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파란색 레이저인데 녹색 레이저랑 비슷한 건데 그거는 출력이 엄청 센 겁니다. 요게 한 1mW 되는데 그건 한 100mW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배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 이제 아주 엄청나게 충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센 걸 보내면 약간 레이저도 약간 퍼지는데 가면서 거기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한테 산란이 되거나 입자들한테 산란이 되면서 빛이 쫙 보여요. 가는 길이 세게 되면은 가다가 보면은 그 다음엔 없어지긴 하는데 흐미해서 안 보이니까 아 저기까지 갔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계속 갑니다. 레이저뿐 아니라 모든 빛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무한정 계속 갑니다. 중간에 물질이 없으면은 다만 점점 약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그 맞는 질문은 아니고요. 공기 중에서 가다가 보면 사방으로 좀 더 퍼지고 진공으로 가면은 그보다 퍼지는 거는 이제 원자나 분자에서 산란이 되면서 퍼지는 것이지만 죽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그거 없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어려운 식으로 보여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온 건데 빛은 아무런 매개가 없이 전자기, 전기파, 전자기장, 전기장, 자기장이 나비 날개짓 하듯이 서로 바꿔가면서 한 번은 전기장, 자기장을 바꿔가면서 무한 궤도로 우주의 입적 끝에서 접적 끝까지 그냥 무한대로 날아갑니다. 진공속을.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물질을 만나면 흡수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이저를 비춰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데까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보내가지고 저번에 아폴로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반사광을 놓고 왔어요. 반사판을.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계를 가지고 잽니다. 그러면 아 이게 얼마큼 변하는 걸 하는 것들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측정기가 있으면 계속 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잇 질문을 해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네이버로 생중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정상 여기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생중계되는데 그 밑으로 교수님의 강연 또 패널 토의를 들으면서 질문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띄워서 좀 오지 못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댓글창에 Q를 달고 이제 궁금한 거를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저 질문인가요? 레이저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압축하여 그 압착 상태에서 내는 에너지로 발전을 돌릴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레이저 출력을 뭐 저장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있죠. 근데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시 에너지로 돌리는 거는 별로 효율은 없는 레이저 퓨전 거. 얘기를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레이저 퓨전 얘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를 가지고 퓨전을 레이저 핵융합의 점화 장치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레이저 퓨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뭐 미국 같은데 로렌스 리버머 국립연구소에서는 벌써 한 수십 년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이저 그 핵융합이 되려면은
실제로 그 융합이 일어나는 임계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도 이상이 되고 프레셔가 압력이 엄청 세이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레이저 빛을 모여서 굉장히 작은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것까지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경제성이 문제라서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 핵융합은 클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피션, 핵 분열은 그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핵융합을 하면 그야말로 또 다른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빛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의 걱정이 인류의 걱정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방팔방에서 모아서 한 점으로 3차원적으로 모아서 그 가운데다 핵융합이 될 수 있는 펠릿을 놓고서 하면은 빛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모멘트에서 압력이 생기고 온도도 올라가고 해서 순간적으로 융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임계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실험적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경제성이 있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드는 거지만 한번 됐다면 이건 더 이상 에너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인공 태양을 조그만 사이즈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원하는 시간에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네, 댓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아나 방송 타다 좀 전에 그 댓글인 것 같습니다. 레이저로 어떻게 물질을 차갑게 하나요? 그거 좀 어려움 이거 한번 여태까지 한 거 다 재미 없어질 텐데 이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차갑게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온도가 있으면 얘가 사방으로 막 움직이면서 진동을 합니다. 두드러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근데 얘가 못 움직이게 하면 점점 차가지는데 차가워지는 건데 얼만큼이나 못 움직이게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절대 영도에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가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는 우리가 파장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에서 아까 빛이 나온다 그랬죠. 그치? 빛이 나오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랑 우리가 볼 적에 빛의 파장이 조금 달라요. 그 도플라 효과라고 하는데 차 타고 갈 때 소리가 웅 하다가 들어 응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파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파장하고 파장이 좀 다른데 레이저 빛을 이쪽에서 오는 놈들은 반대쪽으로 가게 레이저 빛을 조정을 하고 반대쪽으로 오는 놈들은 또 반대쪽으로 가게 그 속도가 점점 줄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원하지 않는 놈들은 가만히 있고 이쪽으로 오는 놈들만 골라가지고 야 일로 오지 마 하는 그런 것들을 레이저를 가지고 사방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스 같은 것들이 막 처음에는 막 신나게 움직이다가 점점 두드러 맞고 나면 오 가면 안 되네 하면서 점점 가서 정지하게 되는 상태까지 거의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쿨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얼음하는 그런 쿨링이랑은 그림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작아지면 원자의 움직이나 분자의 움직이 요동이 작아지면 그게 차갑다라는 그 물리적인 개념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어려워서 얼린다, 설명이 얼린다 이런 정지 상태 만든다 이런 용어겠죠. 레이저 냉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움직이지 않게 멈추게끔 이제 예. 그거를 못하게끔 가둬놓는다. 그걸 자체를 이제 쿨링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차가워진다라고. 그게 이제 추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게 그걸로 받은 겁니다. 자 댓글 확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좋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하고요. 보여주시죠. 형광등과 같은 LED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송하는 연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LED를 사용해서도 LED 뭐 빛이라는 게 원래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저블 라이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형광등에 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노트북을 쓰고 있으면 형광등 안에다가 사실은 일초에 24번 이상만 깜빡거리면 우리 눈은 연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 안에 LED를 넣어가지고 백색 LED 혹은 이 일초에 뭐 기가번 아니 요즘에 메가 단위번 깜빡깜빡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우리 눈은 연속으로 보이지만 여기 우리 센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광등 빛이 가는 와이파이하고 비슷하게 라이파이 온 사방에 빛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가지고 우리 LED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우리가 그 메가 BPS 단위 정도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를 수백 메가 BPS 혹은 수 기가 정도의 스피드로 좁은 공간에서 무선으로 빛의 주파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전자파를 써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 형광등을 이용해서 똑같은 통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표준화도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렇죠. 데이터 전송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예.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가 속도로요. 네,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요 뭐 얘기하자마자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두 분이 손을 들었는데 차례대로 앞에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시죠. 이제 순서를 계속 분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안내 멘트를 안 해도 손을 들어주십니다. 일단 유도 방출이랑 레이저의 특성 중에 단색성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 들뜬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방출한 에너지가 결국 빛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빛이 이 전자가 어느 껍질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뭐 라이머, 발먼, 파신 계열로 나뉘는데 이런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게 눈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걸로 따져서 뭐 단색성이라고 색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 발머 계열이라고 제가 추측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발머 계열이 맞다면 라이먼이나 파신 계열에서 레이저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레이저는 우리가 단색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단색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때 이 파장을 딱 측정하면 완전 단색이려면 하나의 줄로 쫙 나야 되는데 항상 어떤 선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역이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효과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거고 아까 우리 질문한 학생이 질문한 데 보면 어느 준위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갭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의 종류가 많은 게 아까 짧은 펄스 레이저를 말씀드렸는데 펄스가 짧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빛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스펙트럼 영역이 되게 넓어야지 펄스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이젠버거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매질마다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아주 내로한 얇은 색깔을 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레이저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이등 매질, 빛을 증폭할 수 있는 매질에 따라서 특성은 이제 바뀝니다. 네, 뒤로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실 때요. 마이크를 든 손을 움직이시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 손은 입에 가만히 두시고 다른 손으로 움직여 주세요. 예.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레이저 원리를 설명해 주실 때 그 두 개의 평행한 거울 사이에서 빛이 이제 그 안에 물질을 펌핑을 해줘 가지고 나오는 빛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펌핑을 하는데 들어간 에너지로 막 생긴 빛들이 전부 다 그 거울의 그 평행한 그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손실이 많을 것 같은데 레이저의 효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냥 대답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유도 방출이란 놈이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레이저 두 개 미러에 걸려드는 애는 만 개, 한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증폭에 대해서 두 개가 되면은 그 다음 놈을 떨어뜨리는 확률이 조금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되면 더 커지고 네 개가 되면 더 커지고 사실상 사방으로 다 가는데 이쪽으로 걸려든 놈들의 숫자가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 아톰은 점점 더 그쪽으로 조인할 가능성이 커져요. 완전히 깡패야. 조폭이랑 비슷해. 머리 빡빡 깎고 막 다니면 무서워가지고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사방으로 가다가 그게 이제 스티뮬티드 에미션입니다. 빛의 특성 중에서 그런 것들을 보존익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딴 애들이랑 같아지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그게 캐비티의 하나의 그 동작인데 거기다가 빛을 많이 가둘수록 그 다음 놈이 걸려들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진짜 잃어버리는 거하고 얻는 게 같아지면 그게 레이저 발진이 되면서 빛이 팍 나오는데 그거 실험적으로 한번 보면 레이저 헤이 돼요. 실험. 저도 그렇게 해서 레이저 하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까맣다 갑자기 태초에 빛이 있는 것처럼 팍 하고 나오는데 멋있습니다. 아까 그림 그거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빛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아까 효율, 레이저 효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2등 매질, 레이저 빛을 증폭할 수 있는 매질에 대한 개발 연구는 많이 돼 있고 많이 발견이 됐다가 효율이 너무 나빠서 없어진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엄청 넣어주는데 나오는 빛은 약하면 그거는 비효율적이라서 쓰지 않겠죠. 그래서 고체 레이저 같은 경우 효율이 높은 거는 넣어준 에너지 대비 한 7, 80%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레이저는 뭐 한 1%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빛을 효율적으로 증폭해서 에너지를 덜 들이고 좋은 센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매질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게 레이저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애니멀하고 비슷해가지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집어넣은 에너지 대비 얼만큼 레이저가 나오느냐 하는 게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똘똘한 빛이 나오느냐 하는 게 또 다른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레이저는 빛이 파워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도 얼만큼 순수한 빛이 나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어떤 레이저는 얼마나 짧은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키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저를 뭘 위해서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효율이라는 것의 데피니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저를 가지고 오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좀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다음 프로퍼티를 정말로 좋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하나의 척도고 여러 가지의 그 가늠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축구 잘하고 그런 식으로 레이저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 레이저 우리 포인터도 있고 통신에 쓰이고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넣어준 총 에너지 대비 광 파워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객석 질문 또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네, 저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켜져 있어요. 네, 앞서 Q&A 시간 때 그 녹색 잠깐만요,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교수님이 잘 안 들리세요. 네, 앞서 Q&A 시간 때 그 녹색 레이저는 좀 가격이 비싸서 그 개발이 좀 늦게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녹색 레이저가 그 빨간색 레이저에 비해서 좀 더 비싼 이유는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빨간색하고 녹색 레이저 중에 포인터 중에서 왜 녹색 레이저 포인터가 비싼가 하면 지금 이제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반도체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요즘 같아서는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는 뭐 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 오고요. 실질적으로 녹색 레이저를 이렇게 까보면 거기 고체 레이저가 들어있습니다. 고체 레이저가 들어있는데 발진하는 파장은 원래 초록색이 아니라 파장으로 얘기하면 1064 나노미터에서 발진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어떤 그 앞에 결정을 놓으면 이 빛이 들어가서 주파수가 두 배 되는 초록색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비선형 결정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초록색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을 닦아보면 레이저 고체 레이저 큰 고체 레이저의 축소판 레이저가 들어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색깔을 변환시키는 그런 결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레이저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록색 레이저 포인터를 쓰면 빨간색보다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초록색 레이저 포인터를 많이 쓰는데 한 서너 번 하면 배터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반면에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는 훨씬 더 배터리 소모가 적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스토리가 좀 바뀌었어요. 요새는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레이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혹시 초록색 레이저를 사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통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저 갈륨 나이트 반도체 레이저로 나오냐 하는 거는 놓고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됩니다. 보통 저 비선형으로 하는 거는 펄스로 되기 때문에 점이 바바바박 찍히는데 이거는 안 찍히죠. 이거는 반도체 레이저를 만든 겁니다. 그 값이 이것도 앞으로 곧 레드 레이저만큼 따져서 만 원이면 사게 될 겁니다. 그린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포인터가 필요하시면은 그린 레이저 사시면 반도체 레이저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싼 것보다 더 오래가고 더 싸고 더 밝고 그런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세요. 오늘 온 보람이 있죠.
할 때 얘기하겠는데요. 구매하실 때. 자,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장사꾼은 모를 거예요. 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해결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초기 어르신께 좀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신 세 분을 보니까 진짜 영광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저 요즘 모니터에서 청색광이 나와서 눈에 해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눈에 해롭지 않은 모니터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에서 청색광이 나와서 눈에 안 좋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는데 이제 눈에 해롭지 않은 모니터는 언제쯤 나오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눈에 뭐 크게 해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우리 감성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백색광을 만들 때 사실은 LED를 가지고 백색광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백색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백색이지만 빨주모초, 파남, 보라색이 다 들어가 있는 백색광이고 LED를 사용한 이런 빛들은 그중에 RGB 세 색깔만 강조가 된 백색광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게 만들려고 보니까 그래서 고가 돈을 많이 들이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싸게 만들기 위해서 푸르스름한 백색광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값을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까 말한 OLED라든가 이런 모니터가 되면 걔는 그 LED가 그 모니터라든가 우리가 요즘 퀀텀 닷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퀀텀 닷, LG에서 OLED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색깔의 빛을 만드는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제 생각에 값이 뚝 떨어져서 내년쯤 되면 어르신께서 좀 지금보다 훨씬 편하신 모니터를 구입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신 교수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제 생각인데 요새 그 LED 그 뭐 등이 있잖아요. 탁상용 등도 있고 해서 책상 위에 놓고서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형광등으로 나오다가 요새는 그게 전부 다 LED 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LED는 사실상 거기에 이제 직류 전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빛이 나와 가지고 원래 형광등은 60Hz가 들어가서 사실은 잘 보면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근데 LED 전등은 이게 DC 직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조용한 빛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60Hz면 못 본다 그러지만 몰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눈이 아니라 바깥쪽 눈은. 그렇다면은 형광등보다 LED 등이 사람 눈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한가요? 예,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빛을 우리가 이제까지는 밝게 비치는 빛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빛이 어저께도 TV에 우리가 바이오 성장을 할 때 그린을 해주면 녹색 조류가 잘 성장된다. 이제 스마트 팜, 이제 식물 공장, 의료. 여러분들 이제 그 여러분 이 핫팩 있지 않습니까? 핫팩을 우리 전류를 흘려가지고 따뜻한 열 핫팩을 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포토세라피라 그래서 LED로 LED 빛을 씁니다. 그러면 진피. 그러니까 보통 이 우리 그 핫팩은 표피를 많이 찜질을 해주는 데 반해서 이를 LED 광을 의료용으로 쓰면 진피까지 빛이 들어가가지고 혈관도 마사지 해주는 그래서 의료라든가 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나 잘 반응하는 효율 좋고 맞는 이런 스마트한 이런 조명으로 혹은 응용으로 다양한 응용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외국에서 좋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헤드램프가 뭐야 휠을 돌리면 거기에 맞춰서 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오면 앞에 차가 오면 빔 포밍을 합니다. 이쪽에 이쪽만 빛이 나오게 또 이쪽만 나오게 또 갈라져서 빛이 나오게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레이저를 써서 우리가 그 엔진을 점화 엔진 점화도 레이저 빛을 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한 30% 세이빙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 또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키는 어떻게 뭐 무게를 싸게 하느냐 전력 효율을 좋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자체가 이 컴퓨터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 안에 우리 PC가 한 100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CPU가. 근데 걔들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정보, 이 통신기기,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용량이 돌아가야 된다. 그게 지금 전부 구리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광섬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가볍고 우리가 그다음 효율 좋게 그래서 미래는 이 뭐 우리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거기에 광선 신호 전송은 전부 광섬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드론 무거운 이런 구리선 감아가지고 쓰겠습니까? 이게 로봇 지금은 실험하니까 구리선을 쓰죠. 그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구리선으로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그거는 이제 고정돼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인터넷 오브 띵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 되면 광통신을 사용한 이 정보 교환 이것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제2의 광통신 시대가 저는 머지않아 올 걸로 확신합니다. 네. 구리선하고 광섬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실히 느꼈었거든요. 처음에 인터넷 할 때 구리선 때문에 아까 제가, 진짜 느렸었는데요. 제가 비오그래프할 적에 보여드렸죠. 한꺼번에 100만 통 전화. 광섬유 하나에 전화 100만 통.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저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저 이 피부 속에 깊숙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그 유빈유리 같이 이게 속에 산란이 많은 속에 이 속에서의 뼈다구라든지 피부 속에 수 밀리미터 속에 들어가 있는 데서 뭐 잘라졌는지 염증이 있는지 레이저를 쓰면 요새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산란된 빛을 다시 깍구로 모아가지고 원위치 시켜서 원래 빛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쬐보지 않고 레이저를 쪼여가지고 쫙 스캔을 해보면은 아 1mm 속에는 이렇게 돼 있고 2mm 속에는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한 깊이까지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예로 보면 여러분들 치과에 가보시면 요즘에 OCT라고 줄임말이 있는데 그게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인데 레이저를 가지고 광 단층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형상화하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를 한번 가보시면 자세히 보면 안과 치과 안과에서도 많이 쓰고요. 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질문할 때 마이크를 입에다가 잘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양자할 때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아까 양자를 표현하실 때 회색 분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이진 컴퓨터가 쓰는 이진법은 빛이 비출 때 안 비출 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양자가 뭐 그렇게 나눌 수 없는 회색 분자라고 하신 거는 뭐지 그 양자역학적으로 뭐 확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뭐 불확정성의 원리라거나 오비탈이라거나 아 저기 저런 질문이 나올까봐 그 그림을 집어넣을까 말까 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회색 분자로 표현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을 안 배운 분들한테 그 얘기 그림을 꺼낸 게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
물질의 기본 성질, 이게 양자역학을 얘기 안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이 물질의 상태가 0인지 1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확정성 원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불확정한 그런 0인지 1인지 모르는 상태가 우리가 그걸 어떤 다른 물리적인 현상을 써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소위 말해 컬랩스가 된다 그러는데 결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측정을 안 하면 0인지 1인지 모르는데 그럼 그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옛날에 석학들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파동함수로 그걸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해서 나온 것이 양자역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저 자세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객석 질문 마무리하고요. 패널 토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히 좀 여쭐게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일반 분들하고 질문 수준도 되게 높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니까 비세 시리즈로 강연을 시작하는데 저 자체도 물리학자 입장이 아니라 공학, 예술, 천문 전 분야를 다 다루는데 너무너무 흥미가 있어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하나씩 이제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청중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처음인데 앞으로 종종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와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강연 준비하면 상당히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객석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위원장님 오세정 박사님부터 해서 학생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야 여기서 내가 헛소리하면 또 야단 맞고 또 너무 쉽게 하면 그렇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들은 다들 주무시는 분들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어디 가서 강연을 할 적에 가장 사실 기분 좋고 즐거운 때가 관중들하고의 호흡이 잘 되고 아 이게 듣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적에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공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이게 호흡하고 아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예, 강연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오늘 와주셔서 저랑 같이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작은 레이저 연구하시잖아요. 얼마만큼 더 작아지셔야 교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연구가요? 아 이것도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라 하더니 이거구나. 예, 레이저는 사실 작게 만드는 건 아까 저 학생이 질문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파워를 많이 하느냐 등등이겠는데 작게 만드는 거는 정말로 작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려면 그거는 뭐 금속을 쓰든지 해가지고 제가 평생을 연구해버린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그런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레이저는 빛을 만든 증폭기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파워, 전력 소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효율이 그지 같으면 또 그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성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무지 작은 것이 좋으면은 무지 작게 만들어가서 그 작은 레이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을 어떤 분야 A에서 쓰고 그보다 조금 큰 거는 다른 분야 B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은 레이저를 만들고 아까 말한 양자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그 개념이 것에 대입되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하시느라 또 패널 투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세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강연 오늘도 재미있으셨죠? 자,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빛이 다양하게 응용된다는 사실도 알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빛 색즉시공, 빛에 더 가까워지고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 예고해드릴게요. 다음 강연 제가 특별히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빛과 예술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릴렉스하고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의 전영백 교수님, 그 빛을 열망한 예술가들, 터너에서 엘리야 손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자, 사무국에서 미리 그 교수님의 강연을 접해본 바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과학을 한다는 것의 저자 에른스트 페터 피셔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 없는 예술은 우스꽝스러운 것에 머무를 위험성이 많듯이 예술이 없는 과학 또한 비인간적일 위험이 있다. 예술의 감성이 없는 과학은 우리 인간을 소외시키고 또 우리는 그런 과학을 신뢰할 수 없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런 기준에서 저희가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던 아인슈타인처럼 또 과학자 중에는 예술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 많잖아요. 과학에 관해서 생각이 많으신 여러분들도 예술에 관련된 강연까지 더 확장하시면서 소양이 넓어지시길 기대하는 마음에 다음 강연에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널로는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전진성 교수님 나오시고요. 또 선화문화예술재단의 이승현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